잘 되네요. 요로망스입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논가스 앤 아크 용접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용접기와 정말 많은 논가스, 정말 많은 아크 용접기를 사용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현 시점 가장 좋았던 용접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뭐냐면 요즘에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눈 깜짝하면 새로운 용접기가 나와요. 6개월 전 제품이 구형이 돼버리는 그런 마법.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크기는 정말 초소형이지만 성능은 초소형이 아닌 아크 일반 논가스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까지 되는 용접기를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초소형 논가스 앤 아크 용접기 WR-250입니다. 크기가 제가 본 용접기 중에 가장 작아요. 이게 휴대용 용접기. 요즘 용접기들 전부 다 휴대용 용접기, 뭐 소형 용접기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렇게 작은데 작동을 하나, 제대로 된 출력값이 나오기는 하나 의심이 될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오늘은 사용법 및 뭐 용접봉 연결하는 거나 제품 사용할 때 뭐를 바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성능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사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얇은 철판 먼저. 처음에는 가볍게 출력값을 절반이 조금 안 되게, 피딩값은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세팅을 완료했고 촬영을 진행을 해볼게요. 오, 잘 녹네. 이게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위에 앉아만 있어요. 용접을 잘 녹이지를 못하고 앉아만 있는데 잘 녹아서 뭐라고 해야 돼? 누워있다고 해야 돼? 용입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세다 싶을 정도로 출력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괜찮네요. 출력을 조금만 더 낮추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괜찮네요. 출력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출력값을 한번 올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당연히 구멍 뚫리니까 베이스판으로 출력을 3분의 2 정도로 먼저 올리고요. 용접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맥스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용접봉 속도도 절반보다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조금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 시원시원하게 잘 녹네요. 중간에 슬러지에 걸려가지고 끊어졌는데 용접 결과물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기역자 용접.
녹았어. 위쪽 녹았어. 너무 세게 했나 봐요. 무리 없이 잘 붙어 있네요. 오, 근데 진짜 시원하게 잘 녹았다. 이번에는 흔하게 많이 하시는 베이스에다가 각관 용접. 1.4T로 굉장히 얇은 각관이거든요. 출력을 낮추고 천천히 한번 용접을 해볼게요. 어우, 잘 붙네. 빵구 뚫렸어. 두꺼운 철판과 얇은 철판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도 용접이 잘 됩니다. 한번 풀 용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용접 초보인데도 이렇게 두꺼운 철판과 얇은 철판 둘 다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 정도 출력이면 4파이 아크 용접봉도 잘 지지겠는데요? 자, 아크 용접으로 바꿔봤고요. 얘 왠지 4파이 용접봉, 아크 용접봉 잘 녹일 것 같거든요. 4파이 아크 용접봉입니다. 한번 시원하게 녹여보도록 하죠. 시원하게 잘 녹아야 될 텐데 한번 해볼게요. 4파이 용접봉 잘 녹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놀라는 게 사이즈가 이런 능력치가 나올 사이즈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작은데 생각보다 잘 돼서 놀라는 중이에요. 용접봉 4파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풀로 찢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시원하게 잘 녹아요. 물론 막 그렇게 과하게 막 우와 하면서 녹이진 않는데 잘 녹아 들어갑니다. 이번에 기역자를 해볼게요. 기역자 부위 용접도 깔끔하게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괜찮은 용접기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일반 막 1mm, 2mm 그런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용접을 한 게 아니고 6mm 두께의 베이스 판에다가 용접을 해봤는데 와, 성능이. 자,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얇은 뭐 1, 2mm 안 들고 왔고요. 6mm 스테인리스 스틸 베이스판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요거 잘 되면 진짜 좋은 용접기예요. 궁금해. 자, 궁금하고 자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되네. 일반 용접봉처럼 그렇게 완전 누워가면서 용접은 안 돼도 이 정도면 정말 잘 되는 편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녹여가면서 위에 쌓였기 때문에 충분한 거거든요. 조금만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잘 된다. 좋다. 성능 확실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용입이 잘 되면서 용접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거는 더 잘 됐어요. 안 이뻐 보이는 거는 제 실력 탓입니다. 얘 괜찮아요. 저 크기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오지? 진짜 괜찮네요, 제. 욕심이 나가지고요. 예쁘게 용접해보고 싶어서 한 번 더 들고 왔어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예쁘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예쁘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용접사분 계시면 제 이거 COT 비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잘 된 것 같나요? 근데 확실하게 잘 녹아 들어가는 느낌은 100% 있습니다. 이거 6mm 판이에요. 6mm 베이스 판입니다. 근데 스텐, 농가스 스텐 용접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진짜 괜찮네. 보셔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용접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용접기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용접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기, 디빅스 웰딩의 용접봉을 기본으로 장착을 해서 주는데요. 국내 유일의 AWS 규격 용접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WS라 하면 무슨 뜻이냐? 미국 용접학회 규격이라고 해요. 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용접봉에 규격이 있다는 사실도 놀랐고 그 규격에 맞는 용접봉이 이 회사가 유일하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깨알 디테일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일반 농가스 용접기, 스텐 겸용이라고 나오는 제품들도 일반 농가스는 잘 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리뷰를 준비하다가 안 돼서 접고 안 돼서 접고 다 접어볼 이유는 극성 때문인데요. 극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용접기가 있긴 하지만 더 잘 됐던 이유, 6mm의 베이스판을 녹여가면서 용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극성을 바꿨기 때문인데 우리가 보통 아크 용접은 플러스에다가 놓고 용접을 하죠. 근데 기본적인 논가스 용접은 마이너스에다가 놓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출력의 아크 용접이나 상대적으로 단단한 일반 논가스보다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다가 놓고 일반적인 논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다가 놓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자세한 소개가 아닌 실사용 후기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논가스 용접기가 제품 외형을 막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제품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용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가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몽롱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제품 두 가지만 칭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과 전류 개별 작동. 간단한 얘기입니다. 파워와 세게 찢는 것과 피딩 속도,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가 별도로 움직여요. 이게 조금만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편하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로 용접봉 피딩 속도와 세기를 한 방에 조절하면 이게 쓰기는 편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연습하고 쓰다 보면 아, 이 정도면은 피딩 속도가 조금만 더 빠르면 더 두껍게 찢을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힘을 조금 낮추고 피딩 속도를 올리면은 괜찮은 용접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그 두 가지를 나눠 놓은 거를 칭찬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입니다. 일반적인 논가스 용접기, 논가스 용접이나 아크 용접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잘 돼. 요새 그런 거 안 되는 용접기가 어딨어. 물론 정말 초소형의 제품에 저 정도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저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이 저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모든 용접기 회사에서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논가스 용접기 이제 성능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다 쓸만한 용접기밖에 없어요. 근데 홀더선이 너무 짧아. 이게 3m 조금만 옆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불편한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뭐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기술적으로 밀어내는 모터에서 힘이 약해서 더 길게 밀어낼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터 힘을 조금 더 올려서 크기를 조금 키우면 키웠지 모터의 크기를 조금 키워서 홀더선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기본적인 COT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홀더선 길이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거나 만들어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에 아크 용접 폴더 좀 좋은 거 좀 넣어. 오늘은 WR-250이라는 논가스 앤 아크 용접,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이 정말 잘 되는 논가스 용접기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논가스 용접기 총 5대를 나눔의 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으신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멘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용접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스텐 용접이 불만족스러워서 접은 용접기 한 두세 가지쯤 되거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점점 욕심이 생겨요. 이게 용접 학원을 다니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거든요. 팍 비드를 예쁘게 하고 싶은데 댓글에다가 피드백 좀 부탁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비드를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을지.